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대기실을 꾸미고 대기실 UI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봅시다.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아 프로젝트에 임포트합니다. 임포트가 끝난 다음에는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기실을 꾸미기 전에 먼저 지난 영상의 방 만들기 작업에 이어서 다른 플레이어가 접속하는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UI 스크립트를 찾아서 열어둔 뒤 상단에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onClick Enter GameRoom 버튼 함수를 만들고 어몽어스 룸매니저다 싱글톤으로 룸매니저를 찾아서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 함수에서도 닉네임 인풋필드가 비어있는지 검사하고 비어있다면 입력필드를 강조하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주도록 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방 입장하기 버튼을 찾아서 onClick 이벤트에 방금 생성한 온라인 UI의 onClick Enter GameRoom 버튼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그럼 방 입장 버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두 개를 열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게임을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빌드 세팅스를 선택해서 빌드 세팅 창을 엽니다. 여기서 바로 게임을 빌드할 수도 있지만 기본 설정대로 빌드하면 게임이 전체 화면으로 실행돼서 호스트로 방을 만든 게임과 클라이언트로 접속한 게임을 번갈아 보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빌드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플레이어 세팅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졸루션 앤 프리젠테이션 섹션을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풀스크린 윈도우로 되어 있는 풀스크린 모드를 윈도우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게임의 해상도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기본 해상도인 1024x768로 입력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세팅 창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빌드해줍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게임을 4개 정도 실행하고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방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디버그용 UI를 통해서 각 클라이언트들이 방에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의 레디 버튼을 누르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게임 플레이 씬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대기실을 꾸미는 작업을 진행해봅시다.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 룸 씬을 열어줍니다. 먼저 씬의 배경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씬에 배치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인바이런먼트의 백그라운드 타입을 스카이박스에서 솔리드 컬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엔 씬에 비행선 스프라이트를 배치해줍니다. 대기실 비행선 스프라이트를 배치하고 나면 게임뷰에서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를 확인해보면 카메라는 비행선 스프라이트를 잘 잡고 있는데도 이 이미지가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뷰에 우클릭하고 라이트, 2D, 글로벌 라이트 2D 익스페리멘터를 선택해서 2D 전역 광원을 배치해줍니다. 비행선이 보이게 되었다면 다시 비행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오더인 레이어 값을 -32768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대기실을 꾸미는 상자와 커스터마이징에 사용되는 노트북을 배치해주겠습니다. 배치가 모두 완료되고 나면 이제 대기실의 기본 UI들을 배치해봅시다. 먼저 빈 캔버스를 하나 배치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씬의 캔버스와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 캔버스 스케일러의 UI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윗 스크린 사이즈로 변경하고 레퍼런스 레졸루션을 1024x768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매치 모드를 매치 윗 월 헤이트로 하고 매치 값을 1로 맞춰줍니다. 우선 화면 좌측에 이 방의 설정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배치해줍니다. 가운데에는 스타트 버튼과 현재 이 방에서 접속 중인 플레이어 수를 보여주는 UI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유즈 버튼과 세팅 버튼도 배치해줍니다. 이 외에도 서버 지연 속도를 보여주는 핑 텍스트나 채팅 버튼도 있지만 혼자 만드는 어몽어스에서는 대기실 채팅은 필요 없어 보이니 구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팅 버튼을 눌렀을 때 뜰 세팅 UI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앵커를 스트레치 스트레치로 변경한 다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모두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엔 백그라운드 역할의 이미지를 만들고 역시 앵커를 스트레치 스트레치로 변경한 다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모두 0으로 만들어서 화면 전체를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색상 알파를 0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패널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조작 방식 버튼과
게임 나가기, 게임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추가해줍니다. 세팅 UI 배치가 끝나면 세팅 UI의 기능을 처리할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세팅 UI 기능에서 게임 나가기 버튼과 게임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제외하면 메인 메뉴 씬에 있는 세팅 UI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기실 세팅 UI가 메인 메뉴의 세팅 UI를 상속하도록 하면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룸 세팅 UI라는 이름으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UI의 기능을 물려받기 위해서 상속받는 클래스를 MonoBehavior에서 세팅 UI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exit 게임룸 함수를 만들고 네트워크 매니저를 가져와서 매니저의 모드가 호스트라면 stop host 함수를 호출하고 클라이언트 올리라면 stop client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생성한 스크립트를 세팅 UI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팅 UI의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붙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 버튼 프로퍼티에 버튼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컨트롤 버튼과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게임룸 세팅스 UI의 setControlMode 함수를 등록해주고 매개 변수를 0과 1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세팅 UI가 닫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 버튼 컴포넌트를 붙이고 백그라운드와 리턴 게임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게임룸 세팅 UI의 close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나가기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게임룸 세팅 UI의 exitGameRoom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세팅 UI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 세팅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세팅 UI를 활성화시키는 이벤트를 등록해줍니다. 그럼 추가한 U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게임을 빌드해보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두 개 실행해서 하나는 방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방에 입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팅 UI를 테스트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을 만든 호스트가 게임에서 나가면 방에 접속하고 있는 플레이어들도 동시에 방에서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버 역할을 하는 호스트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호스트의 역할을 다른 클라이언트로 옮기는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구현하기가 꽤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서버 역할을 하는 호스트가 게임 도중에 접속을 종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몽어스의 게임 대기실에 필요한 배경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세팅 UI를 추가해봤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